안녕하십니까? 마스터 우이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메일을 주셨습니다. 그 이메일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, 태권도 사범이 미국 태권도 사범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을 차라리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이제 한국에 정말 많은 태권도 학과들이 있고 태권도 이제 미국에 오고자 하는 태권도 사범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 때도 그랬지만 정보를 찾아보면 많이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저도 그 당시에도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이제 그때는 싸이월드를 찾아봤었거든요. 근데 지금 뭐 구글, 네이버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아서 미리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에서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신분 문제입니다. 저도 정말 많은 비자들을 받아봤고 지금은 정착하기까지 되었는데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저도 젊지만 젊은 분들은 폐기로 뭐 안 되면 한국 가지 뭐 비자 뭐 영주권 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은 간절한데 이제 그것을 간과하다 보면은 나중에 꼭 발목 잡히는 게 신분 문제입니다. 그러니 신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로 미국에 이제 정착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. 어떤 나라에 가든지 언어가 가장 중요하듯이 이제 미국에서도 영어가 필요합니다. 한국에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영어를 배웠잖아요. 길게는 12년에서 넘게 계속해서 뭐 토익 해서 뭐 계속 영어를 배웠지만 외국인들이 말하면 이제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태이죠.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. 하지만 그런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데만 모이고 그런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태권도 사범님들은 이곳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과 얘기해야 되고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빨리 늘더라고요. 그런 수업하는 과정이 또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또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한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돼서 많이 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모두들 정말 힘내시고요. 이제 태권도 도장도 디지털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수업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지만 직접 가르치는 것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 두 디지털적인 것과 직접 하는 것에 잘 조화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큰 원동력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스터 우이였습니다.